서울의 한 번화가. 다양한 연말 행사들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인다. 같은 날, 한 회사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계약직에 지원한 구직자들이다. 혹시 정규직이 안 되면 어떡하죠? 글쎄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 붙으면은 붙는 게 어디다 생각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고 나서 생각하려고요. 되고 나서? 네. 그만큼 요즘은요. 그것조차 기회도 얻기가 어려우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시. 시민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다. 대학 생활을 못 즐기고 스펙 쌓고 학점 관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졸업하면 좋은 취직 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되는 거 열심히 해서 바로 원하는 기업 들어가면 좋겠고 새해에는 이제 취업 경기가 많이 풀리고 시장 경기도 많이 풀려서 모두가 웃을 수 있어.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다음 주면 벌써 신년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건강, 결혼, 시험 합격, 승진 등 다양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로의 걸음마를 시작한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은 어떤 소원을 품고 있을까요? 아마도 취업일 겁니다. 한 기업의 정식 직원이 되어 힘껏 일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꿈, 이것이 100만 청년 구직자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취업의 꿈이 산산히 부서졌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청년 백수 100만 시대, 꿈을 짓밟힌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초, 한 청년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살이던 고 최동민 씨. 당시 그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 금융회사의 인턴이 됐다. 모두가 부러워할 조건을 갖춘 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 최초 발견자가 누나예요. 거의 이제 어머니 역할을 했죠. 어머니 역할을 하시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그런데 사망하기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어요. 같이. 우애가 남달랐다는 남매. 동민 씨는 마지막 날 누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3개월 전에 인턴 사원으로 재직을 했고 중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천공 수술을 했어요. 위천공. 입원 치료 기간 동안에 공백 기간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다시 복귀를 할 시점에 과연 다른 동료들과 똑같은 위치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거를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을 금융권 인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것일까. 어렵게 누나와 연락이 닿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동부가 아니에요. 네, 저희 동생이 들어간 거는. 이름만 동부 금융 네트워크였어요. 아, 그냥 참 듣는 얘긴데 그거는. 오랜 설득 끝에 동민 씨의 누나를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3남매 중 막내였다는 동민 씨. 홀로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에겐 남편같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좋아하셨죠. 어찌됐건 동부 금융 네트워크잖아요. 대기업이라고 제 동생도 좋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는 인턴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잘하면 열심히 하면 전환이 되는 것처럼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요. 대기업 금융회사 인턴이 됐다는 소식은 동민 씨 가족 모두에게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동민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생전에 동민 씨가 살았던 원룸의 관리소장도 합격 당시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 양보 읽었네? 어, 시대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좋겠다, 잘해야겠지만 예.
2013년 1월 최동민 씨가 동부금융 인턴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대기업 인턴으로서의 설레는 첫걸음. 당시 동민 씨가 매일같이 작성한 인턴 일지를 보면 행복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동부그룹 본사에 도착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연수원을 갈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드디어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나는 오늘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최고가 인정하는 인턴인데 어찌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번 동부금융 인턴십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뭔가 교육을 배워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 자기가 직장을 가졌다는 희망도 생겼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 자료도 준비를 하고, 강남이 출근지다 보니까 네. 출근도 되게 일찍 갔고요. 몇 시쯤 나가던가요? 6시 좀 넘게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근데 뭐 검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하고 나서 바로 위천공이에요. 위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까지 겹쳐 급히 수술을 받았던 동민 씨. 그렇게 2주의 병가 후 동민 씨는 서둘러 회사로 복귀했다. 동생이 달라진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복귀하고 많이 불안했어요. 평소 하지 않는 행동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불안, 말도 계속 말 더듬지 않다니까 말을 더듬고, 안 하던 말들을 계속 하고, 인간 쓰레기다, 이제 인간 자기는 인간 나고자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밝고 의욕이 넘쳤던 동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동부금융 인턴에 참가했던 김우영 씨를 만났다. 그는 최동민 씨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 저도 그 기사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실력으로 이해를 했고, 그 동기들도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라고. 일단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붙잡고요. 미팅이 없으면 시적 압박에 대한 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요. 관계까지 뭐 얼마를 달성해야 된다는 게 인턴들에게 무슨 실적을 강요했다는 걸까? 제가 그냥 하나의 그 젊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지인을 통해서 얻은 거, 그 본 얻는 거, 거기에 불과하다고 봐요. 또 다른 참가자 박원국 씨. 그는 회사가 정규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험 실적을 내걸었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하고 여러분 충분히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보험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 있고 무슨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30만 원도 채워야 되고, 증권은 뭐 계좌번호, 계좌를 10개 털어. 라는 걸 얘기를 했죠. 한 10주차 정도. 심지어 팀장은 동부그룹 계열사 직원 약 2천 명의 개인정보를 주며 인턴들에게 영업을 시켰다고 한다. 팀별로도 할당을 해요. 1,700명 가지고 뭐 한 사람당, 한 팀당 뭐 180명, 150명 이렇게 다 할당을 해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친해지면서 영업을 하라고 해요. 수백 명의 인턴들을 경쟁적으로 보험 영업에 뛰어들게 만든 동부금융. 우리는 교육 담당자에게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이 전체 한 300명 이상, 4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최초 시작된 것도 한 3년쯤 됐죠? 그렇죠? 이제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3년 동안 했는데 정규직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다. 뭐 회사가 안 해준 게 아니고요. 못한 거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보험 설계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봉이 8억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뭐 저는 워낙 뛰어나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성분들 설계사를 포함한 37만 중에 평균치에 10%, 그러니까 제일 높은 치에 만약에 10%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37만 중에서 평균치의 10% 정도 윗선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정규직까지 원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보험 설계사에 비해 영업 실적이 저조했던 인턴들. 그럼에도 동부금융에 인턴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곧 신기하게 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인맥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고객을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발굴을 해내든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새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 인맥들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는 계약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체결을 할 수 있는. 인턴을 활용한 지인 영업. 그러나 회사의 영업 전략은 최동민 씨에게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엔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렸다고 누나는 기억한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가야 되니까. 교육 후반의 일지를 보면 동민 씨의 불안함이 느껴진다. 승리하는 사람은 계속 승리할 것이요. 패배하는 사람은 계속 패배할 것이다. 나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척, 부자인 척 이런 말들을 한다면 그건 사기꾼에 불과하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 현재 나는 가장 불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우리는 전문가에게 고 최동민 씨의 심리 변화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업무 일지상에 나타난 그 작성자의 성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대단히 적응적인 그 태도와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그 이 교육과 인턴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상당히 급격한 그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대단히 부정적인 그 인식과 가치와 태도와 전망 그리고 우울감의 표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도록 변화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부 인턴 참가자들도 비슷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불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매일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왜 얘기해? 자기 딴에는 그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근데 저희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붙잡혀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영어 오늘은 가야 된다라고 하고 퇴근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달리는 거, 그 다음 날에. 너랑 돈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너랑 이런 얘기해서 너랑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 않다. 성공 신화에 대한 지속적인 주입과 동기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 그 속에서 동민 씨는 점점 더 위축돼 갔다. 다른 직업 좀 찾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제 동생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 회사를 그만두면 인간 낙오자가 되고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이 누나의 만류에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동부금융 인턴. 무엇이 동민 씨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동부 측은 최동민 씨의 죽음과 인턴 프로그램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 전에 사망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계속 매일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돌아가기 때문에 면담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지점장하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뭐 개인적인 문제하고 집안의 문제 그 급여 명세표를 뽑아 오셨지만은 얘는 급여를 받자마자 누나나 엄마한테 돈을 다 거의 다 보냅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올 때도 많았고요. 혼자 살면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SM들하고 부지점장이 밥도 많이 사줬고요. 그다음에 점심이나 저녁은 다 회사 돈으로 또 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하소연도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부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심리 상태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밥도 굶고 뭐 나갔다 와봐라라고 했더니 나가가지고 뭐 무시도 당했는지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 씨의 사망 이후 소송을 준비하던 가족들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동민 씨가 다녔던 회사가 동부그룹의 어떤 회사인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뭐 어떤 조직인지를 우리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동부 생명 밑에 뭐가 이래 있는데 지금도 사실 저는 그게 헷갈려요. 도대체 뭐 어떤 조직의 일원이었는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동부금융인턴이란 도대체 어떤 조직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일까? 동부금융인턴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의 정확한 소속을 알고 있었을까? 동부에 새로운 계열사 생겼는 줄 알고 그 계열사의 정규직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의 계열사 생기면 총무, 뭐 인사 다 생기듯이 말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팀장들도. 너는 이게 좋으니까 넌 나중에 인사 파트 한번 지원해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맨날 뭐 회장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주시한 거 같고 우리는 나중에 금융쪽에 하나의 금융기업사가 또 따로 생길 거고 거기에 주력이 우리가 될 것이다. 통합금융지점이 우리 동부금융그룹의 희망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동부금융인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 대부분은 대기업 신입 사원들이 받을 법한 그룹 교육과 연수였다. 저희가 저기 지리산을 갔었고요. 가장 힘든 코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었고 버스도 뭐 동부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한거 저희 진짜 동부에서 모든 다 지원을 받고 우리는 그냥 동부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동부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 외에도 소속감을 갖게 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책을 하나 줘요. 웬만한 책을 줘. 김준기 회장이라고 있는 그 분이 했던 뭐 역사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 뭐 외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골든벨처럼 시험도 보기도 하고. 그룹 교육에 치중하는 모습이 당시엔 더 믿음이 갔다고 참가자들은 말한다. 지금 생각하면 사이즈 좋게 왔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하나의 뭐 정신력을 키우는 여러분의 교육이다. 자신이 동부금융네트워크에 소속된 일원이며 정규직이 될 것이라 믿었다는 인턴 참가자들. 하지만 동부금융네트워크란 동부그룹 안에 존재하는 금융계열사들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들이 소속됐던 통합금융센터는 동부 생명 안에 소속된 한 지점이었다. 실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요. 그냥 생명 안에 그냥 하나의 지점인 거예요. 지점명이신 거예요. 지점명이에요? 네, 그냥 그런 거에 불과한 거지. 그냥 뭐 대치 지점, 뭐 강남 지점 하듯이 그냥 통합금융 지점인 것뿐이지 그게 뭐 엄청난 마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통합금융센터를 찾았다. 한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한 명의 직원과 20명 남짓한 설계사들로 운영되고 있었다. 심지어 다른 지점에 비해 영업 실적도 저조했다. 구직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동부금융의 인턴 공고. 하지만 그 실체는 예상보다 많이 초라했다. 전문가는 동부의 인턴 모집 공고가 허위 거짓 광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인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거짓 광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실제로 그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거친 다음에 될 수 있는 직업은 보험 설계사인데 그 공고문상으로는 보험 설계사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한 그룹의 핵심 인재가 보험 설계사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보험 설계사라는 것을 그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응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턴으로서는 정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은 내가 그 그룹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공고 내용만 믿고 동부 금융 인턴에 참가했던 사례자들, 그 시간은 이들에게 큰 흉터로 남았다. 엄마 나 이제 그만두면 안 되나? 그랬어요. 왜 뭐 힘들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힘드네. 금융 못 할 것 같아 엄마. 그랬더니 뭐가 힘든 것 같아. 엄마가 뭐 좀 더 도와줄까? 이렇게 이기가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10분 공감해요. 정말 충분히 공감해요. 그중에는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고, 물론 그 사람의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뺏어갔잖아요. 취업이 절박한 젊은이들을 소모적인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한 기업. 그들로 인해 청년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어떤 게 제일 화가 나세요? 정부 형태 중에서. 동부 이름을 내걸고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희망감 조성한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최동훈 씨는 마지막까지 인터뷰를 망설였습니다. 동생의 이야기가 가족들에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오랜 망설임 끝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두 번 다시 동생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동훈 씨는 어렵게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제2, 제3의 최동민 씨를 만들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8년 정부는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는 목표로 청년 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턴 제도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최근엔 동부처럼 정규직 전환과 연계된 인턴 모집이 늘고 있는데 취지와 달리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취업 시장엔 인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방식이 생겨났다. 청년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 제도를 오히려 악용해 인턴을 한 일부 청년들은 노동력만 제공하고 일도 못 배웠다라고. 3년간 인턴만 3번을 했다는 김재훈 씨. 그는 은행에서 인턴을 할 당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영업까지 했다고 한다. 저는 주로 입출금식 통장, 그리고 적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와라고 해가지고 제가 당시 성과를 많이 냈었죠. 그래가지고 우수마케터도 되고. 당시 부지점장은 그에게 노골적으로 영업 실적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너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줄 텐데 자기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실적이. 저는 어차피 성과금 나오는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라. 그렇게 해서 천 몇 자 중에 저한테 떨어진 거는 한 100자 정도, 100몇십 자 정도였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이름으로 올렸어요. 800, 900, 그것도 넘을 거예요. 뛰어난 영업 실적과 수많은 금융 자격증, 우수한 인턴 성적까지. 그러나 그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전환이 딱 안 돼버리니까 시간이 뜨는 거예요. 또 다음 하반기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또 힘들어서 그때는 왜 그 마포대교에 있잖아요. 자살 거기 하는 거. 진짜 혼자서 거기를 막 이렇게 걸으면서 막 울면서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네.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지금 구직자들한테 큰데 기업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려나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자기네들 그런 수익적인 부분만 생각하니까 좀 아쉽죠.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도 인턴제를 악용한 금융권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인턴제를 악용하는 회사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31살인 김인수 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안정된 월급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일동 후디스였다. 전공이나 학력 차별 없이 취업의 기회를 줬던 회사. 후디스가 내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은 인턴 11개월 수료였다. 제가 평생 운동만 했기 때문에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후디스 인턴의 주요 업무는 우유 영업. 회사는 11개월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지만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수시로 인턴들을 격려했다. 주는 거 마음이 더 돌았을 때쯤 되면은 아 누구 어디서 발령 몇 기 누구 무슨 부서로 발령 받았다 하더라. 이제 그런 말 들으면은 다음은 난가? 다음은 우린가? 이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게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를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우유 영업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일주일에 두 개씩 해서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1년을 계약을 맺어야지 그거를 이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일주일에 2개 들어가면 2업이 되는 거고요. 3개 들어가면 3업, 4개 들어가면 4업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가정에 일주일에 930ml 2병을 배달시키면 2홉, 3병을 시키면 3홉이 된다. 그리고 기본급에 홉수에 따른 수당을 더한 것이 인턴의 월급인데 50홉을 못 채우면 실수령액은 80여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것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네요. 80몇만 원에 비하면. 근데 그게 80몇만 원에 비하면 많은데 그게 수원이나 이런 데 가고 하다 보면 교통비나 이제 저희가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험도 해가지고 카드값 메꾸고 그랬으니까. 같은 실적을 올려도 인턴들은 전문 판매원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았다. 최소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인턴들. 하지만 누구 하나 항의할 수 없었다. 버텨야 되니까 본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텨야 되니까 우리가 을 입장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도 대리님이나 차장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부당하다고 좀 느꼈지만 그렇죠. 부당하지만 말은 할 수가 없죠. 그거를 말하는 순간 저희들 스스로가 느끼는 게 아 본사 발령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후디스 인턴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이들은 적지 않았다. 서인호, 이호석 씨 역시 그렇다. 무엇보다 할당에 대한 압박이 심했다고 한다. 그날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못하게 되면 진짜 9시, 10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일반 막 술집도 들어가고 호프집. 술 먹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영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노래방 같은 데를 들어가서 접대용으로 받아라 그냥 이렇게 음료 내주는 것처럼. 이호석 씨의 인생에서 후디스 인턴 생활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한다. 영업을 예전부터 시간 낭비였죠. 시간 낭비고 생각하기도 싫고 주변에 한번 여기 일동 후디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는 아니고 후배인데 어떠냐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호석 씨의 어머니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한다. 늦게 오고 아침에 나갈 때 막 그래 나가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너 요즘에 나가서 뭔 일을 하냐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우유를 판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아니 이게 우유 팔란다 처음에 그랬어요. 황당했죠 처음에는. 아들이 유명 회사에 들어가 기뻤다는 어머니. 그러나 기쁨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린데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젊은 친구들한테 참 일동이라는 저기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큰 제약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생각이 들었죠. 후디스를 떠난 뒤 다른 회사에 취직도 하고 가정도 꾸렸다는 서인호 씨.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그는 아이에게 후디스 제품은 먹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지금 다른 회사 거는 잘 베끼고 있고요. 이쪽 회사 거는 아예 거들 뜨거운 곳이 이제. 뭐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지나요? 아니면... 아니요. 제품의 질은 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이미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기업의 제품을 아이에게 주기 싫다는 이노 씨. 그는 후디스가 인턴들을 속였다고 말한다.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자리가 생기면 너희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일동 후디스에서 경력 직원을 뽑더라고요. 뭐 마케팅 팀이었는지 어디 팀이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왜 경력 직원을 뽑지?라고 해서 그 전에 있던 그 일동 후디스 것도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보니까 계속 경력 직원을 뽑더라고요. 인턴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석이 생기면 경력직을 뽑아서 충원을 하고 인턴은 인턴대로 계속 판촉을 하고 이게 계속 갔던 거죠. 많은 후디스 인턴들이 발과 관련한 질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영업을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발바닥에 굳은살이 베겼어요. 발바닥 여기 굳은살이 베겼는데 이게 그 겨울에도 항상 구두를 신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습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막 해서 지금은 완쾌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하도 구두 신고 돌아다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닥에 티눈이 생겼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티눈이 한 3개인가 생겨갖고 뭐 고생을 하다가 지금 다 치료를 했는데 하지정맥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서인호 씨는 자신이 영업을 다녔던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불과 몇 년 전 매일같이 이곳 상가를 걷고 또 걸어다녔다는 이노 씨. 이곳에는 아직도 이노 씨를 기억하는 상인들이 남아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노 씨를 한눈에 알아보는 주인. 그녀는 자신이 이노 씨의 열정에 감동해 우유를 계약했던 여러 상인들 중 하나였다고 소개한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두 분이 진짜 너무 성실하게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 진짜. 아들 갖고 막 그래서 이제 진짜 막 그 회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려는 그 생각이 정말 기특하더라고. 그때는 차림이 이렇게 해서. 정직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기억한다는 주인. 요즘에도 후디스 인턴이 이곳 상가에 영업을 올까? 오셨었어요. 한번 오셨었는데 또 그분들도 열심히 두 번 이렇게 계속 오셨는데. 여전히 후디스 인턴들이 영업을 온다는 주인. 후디스 인턴들의 하루 근무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오전 9시. 인턴들이 창고에서 우유를 꺼내 차로 옮겨 싣는다. 트렁크 가득 우유를 실은 차는 인턴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향한다. 그들이 탄 차를 뒤따라갔다. 차에서 내린 인턴들이 아이스박스를 끌고 흩어진다. 인턴들은 건물 안 사무실 혹은 상점들에 일일이 들어가 제품을 설명하고 나오기를 반복한다. 추워진 날씨에 꾀가 날 법도 한데 걸음을 멈출 줄 모른다. 혹시 처음부터 우유 영업을 위해 뽑힌 것은 아닐까? 동네 주민처럼 다가가 얘기를 들어봤다. 우유 팔 줄 몰랐어? 아,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 안 해줘요? 저희 원래 뭐 영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그 시스템이 영업부터 시작하고 이제 딴 걸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인턴들은 우유 영업을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했다. 그렇다면 할당량은 얼마나 될까? 하루에 보통 몇 개씩 해야 돼요? 3개. 오늘은 몇 개나 했어요? 빵개. 빵개? 날씨가 추워서 드라지 넣고. 여보세요? 아, 선생님 그럼 글로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순간 잠시 후 갑작스런 팀장의 연락에 인턴들이 서둘러 자리를 뜬다. 후디스 인턴의 하루는 여전히 고되 보인다. 대리점주들 사이엔 인턴들이 어떤 존재인지 물었다. 잔책이라면 이런 수가 많아가지고 가구수를 높이는 데는 잔책이 되는 거예요. 가구수 확장에 유용하다는 대리점주 때문에 인턴을 원하는 만큼 받지는 못한다. 여기서 입장에서는 인턴 사원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턴도 제한이 있고 대리점도 많고 하니까 이제 2주씩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얼마 만에 가는 거고.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한다고 취재진이 만난 후디스의 팀장급 전문 판매원들은 말한다.
회사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곳은 이거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면 못하는 거지.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해도 이 밤에 이제 판촉을 해라 이제 끌려다니고 하는 건데 어렵지. 발효율을 말이야. 2000년 고급 분유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후디스는 2008년부터 요제품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탓에 시장 개척이 쉽지 않았다. 25년 경력의 전문 판매 사원인 이재현 씨. 그는 대기업의 틈바구니에서 후디스가 살아남는 데는 인턴 제도가 생명줄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마셔봐야 되잖아요. 먹어봐야 돼. 시음을 해야 된다고요. TV 광고가 이렇게 좋다, 뭐 광고가 광고로 해가지고 마시는 거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가 아니라 직접 소비자들이 음용을 해보고 맛이 고소한지, 뭐 우유가 좋은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그 일반 판촉 사원들을 쓰면 인건비가 초기에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 가지고 그거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래서 인턴 조직이 광고 효과로는 아주 회사 차원에서는 큰 이득이지 않았을까.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쉼 없이 우유를 팔아야 하는 후디스의 인턴들. 그렇다면 11개월을 견디는 인턴들은 처음에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까. 수소문 끝에 인턴을 마친 뒤 1년 가까이 후디스에서 근무했었다는 유기주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인턴 11개월을 마치면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인턴 수료증 하나 주고요. 인턴 때나 회사에서 말하는 정직원 때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또 대리점에 가서? 예, 똑같이 우유 판촉을 하는데. 문제는 정직원이 돼도 급여는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한 달에 50홉을 했을 경우 인턴 때보다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인 60홉을 넘겨야만 인턴 시절보다 15만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냥 타이틀만 인턴에서 정직원이 된 거고요. 회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인턴과 별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된 인턴 중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사람은 없을까? 병원 마케팅, 조리원 마케팅도 결국 영업이거든요. 분유 영업이요. 뭐 아니면 TM을 가서 텔레마케팅을 해요. 거의 영업 쪽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인사나 총무, 회계, 무역 수출 쪽이 있기는 한데 그런 사무직으로는 인턴이 간 적이 없어요. 인턴 신분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일동 후디스 본사에 인턴의 정직원 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후디스 측에선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답변해 왔다. 답변서에서 후디스는 인턴 수료자를 기준으로 57%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근무 부서 역시 구매팀, 상품 기획팀 등 다양하다고 답변해 왔다. 인턴들이 일동 후디스에서 받은 교육은 단 이틀. 교육이 끝난 직후 인턴들이 썼던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그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근무장소는 어디고 임금은 그만큼 하고 나면 임금은 얼마를 주고 이때 임금은 그냥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무대표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준다기보다 각각의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어떤 계산 방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일을 주게 돼 있거든요. 휴일을 유급으로 그 휴일에 관한 사항하고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언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백지 계약서에 가까워요. 이 계약서 자체만으로도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17조 위반으로 사업증 처벌됩니다. 인턴 기간이 11개월인 건 무엇 때문일까? 1년을 쓰고 내보내면 한 달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추가로 줘야 되는데 11개월 하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적어도 퇴직금만큼은. 그러니까 퇴직금 주기 싫어서 뭐 악의적으로 계약 기간을 저렇게 만들어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주에서 이건 성남. 취재진이 만난 사례자들은 회사 측이 처음부터 인턴에게 직무 교육을 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팀장이란 분한테도 계속 얘기는 했어요. 계속 판촉을 하기보다는 뭐 일주일에 하루, 뭐 한 달에 뭐 5일이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뭐 아무 어느 직무라도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보게끔 해달라. 다만 뭐 하루, 다만 일주일이라도 일을 해보고 다시 들어와서 판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쪽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저희도 어느 정도 업무 스킬이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 건 되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김인수 씨는 이제 두 번 다시 취업 전선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기억 속에 사회는 냉혹하고 잔인한 상처를 남겼다. 본사 발령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일손을 부려먹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취업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뿐이죠. 저희는 이제 절박한 거고. 인턴이 값싸고 만만한 노동력의 대명사로 불리는 패션계. 밥 먹고 사람 말이야. 적정임금 보장하라. 적정임금 보장하라. 신진 디자이너들은 오래된 악습의 고리를 끊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10만 원. 누구는 무급, 누구는 30, 누구는 50, 60. 뭐 좀 좋다 싶은 80. 하지만 정말 월, 하, 수, 목, 금, 금, 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거나 뭐 막차를 타고 집에 가거나. 패션계의 구인 구직글이 모여있는 사이트. 정규직 전환형 인턴 공고가 눈에 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이 목적이라고 한다. 티오가 없는데 인턴 한 세네 명 뽑아가지고 잡료시키는 거죠. 예. 가지고 한 3개월씩 이제 계약 종료되면은 떨구고 그냥 가장 취약하게 착취를 당한 친구들 보면 20대 초반하고 20대 중반이에요. 그 이제 청년들은 꿈을 가지라고 세뇌돼왔고 교육 받아왔고 열정을 품으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버텼던 거거든요. 되게 답답했던 것 중 하나.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1년 가까이 인턴 생활을 했다는 민선 씨. 그녀가 내다본 패션계의 내일은 절망적이다. 이런 나라들처럼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다들 너 아니면 너 아니어도 올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진짜 이력서는 막 수십 개씩 들어와요. 막 근데 다들 학벌이 나쁜 게 아니고 어디 저기 막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들도 많고 대학원 나온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겠다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김영주 의원은 인턴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취업 준비생들은요, 정규직들 기존에 채용됐던 직원들이 하지 않는 업무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악용한 것 같아요. 굉장히 청년들, 청년 실업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 현실인데 아 대기업에서 인턴 뽑는다 그러면 나는 채용이 됐다 하니까 그 자기 전공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힘든 일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일하거든요. 그 노동력을 착취한 거고 쉽게 말하면 쓰고 버리는 거죠. 사람을. 구직자에겐 기업의 직무를 미리 배우게 해주고 기업에겐 검증된 인재를 뽑도록 도와주는 인턴 제도. 그 인턴 제도가 청년들의 숨통을 울가매고 있다. 앞서 화면에서 만난 세 명의 일동 후디스 사례자들은 자신들이 인턴 기간을 수료하고 정직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직전 취재진은 일동 후디스 한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난 사례자들이 일동 후디스의 정직원이 아니라 단지 인턴 만료 사원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고용 형태조차 몰랐다는 것인데 일동 후디스가 인턴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원들의 기피 업무나 단순 노동, 영업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인턴들. 국어사전에선 인턴을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
또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턴들이 인턴답게 대우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올 한 해 PD수첩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